베란다 안쪽에 있던 벌레잡이 재밌고, 비도 마치고, 이게 창틀 위에서 이렇게 통풍을 시켜주니까 조금 꼬슬꼬슬해진 느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7월이 왔네요, 7월. 7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늘뭐 즐겁게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우면 짜증나고 습하면 또 짜증이 더 나지만, 여기 보세요. 저기 뿌옇죠, 지금도. 습도 99%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꽃들을 안 키우시는 분들도 정말 습함을 좀 몸으로 느끼시겠지만, 우리 꽃맘들, 식물맘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 제가 다육이들 로스하고 그대로 비가림 없이 이렇게 키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또 시간이 나서 보니까, 얘좀 보시겠어요? 흙이 이렇게 패여서 절반은 패여져 나가가지고, 물도 저기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 자리였나 봐요. 이렇게 패여가지고 이 콩분해서, 이 아이가 8,000대 철아입니다. 이 아이는 필수 노숙이 필요한, 필수로 노숙을 해야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야 덜 웃자라고, 분이 좀 작은 데서 키워줘야지만, 그나마 조금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얘가 달궈지면 노릇노릇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 속에 보세요. 완전히 뿌리가 드러나게 피었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요런 아이들 손좀 봐주고, 흙도 좀 채워주고, 요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달래맘이 보내주셨던 라지아가예요. 요런 아이들이 요 생장점, 여기에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창들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있는 창들은 물이 그냥 저절로 쑥쑥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애들도 물 빠짐도 고여 있지 않고, 물 빠짐이 좋으니까 창들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건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모여 있는 아이들은 한 번씩 신경 써서 물도 털어주면 좋겠지요. 오늘은 당인과 당인금을 이렇게 나란히 자리 배치를 다시 해줬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비를 어디가니 맞아도 그냥 잘 지냅니다. 물음도 잘안 오고. 지금 작은 곳이 보이시죠?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계속 비를 맞아도 큰탈 없이 이렇게 작아도. 이러다가 또 비가 안 오면 또 물을 못 먹잖아요. 한번 바짝 말랐다가 다시 물을 먹고 하면 애들이 건강해지면서 또 자구도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에스메랄다고요. 은근히 매력 있죠. 물도 잘안 빠지고 있어요. 작은 분에서. 초아와 제가 콩분해 심어서 하나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꽃을 계속 피워주니까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파랑새도 자리 배치를 다시 해줬습니다. 이렇게 수연도, 집순이 수연이. 수연이는 좀 여름 동안에는 실내에서 키웠다가 초가을부터 햇살에 적응시켜주는 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집순이 수연도 바깥바람 좀 쐬어주고요. 그래가지고 거리대로 좀 내놨습니다. 스텔라 좀 보세요. 스텔라, 저희 집 스텔라가 굉장히 이제 코사리처럼 딱 어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를 엄청나게 많이 맞으면서 이렇게 많이 퍼졌지만, 그래도 꽃송이처럼 예쁘죠. 그 옆에 체리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호랑나비 다육언니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아이들인데요. 제이트스타랑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뽀송한 흙으로 흙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요 벌레잡이 제비꽃을 궁금해하시고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끼에 한번 심어보세요. 이끼나 수태. 저는 이 이끼가 천년 산에서 가져온 이끼입니다. 바짝 마른 거한줌 가져왔다가, 겨울 동안 베란다 구석에 뒀다가 생각이 나서 얘들 분갈이 할 때, 밑에다가 굵은 마사를 좀 난석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걸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끼를 충분히 올려준 다음에 그 사이를 살짝 꾹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이렇게 옮겨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분갈이 하면서 여기 밑에 건강한 잎들을 떼서 이렇게 다 올려줬습니다. 요 작은 아이들은 여기 보이죠? 원래 잎이 이렇게 있으면서 새로운 입장이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여기 밑에는 옆에는 실뿌리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뿌리가 약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다 살아갑니다. 이렇게 부드러울수록 좋겠죠. 뿌리가 약한 아이들은. 저는 처음을 키울 때는 그냥 포트채로 포트에 그냥 익기나 이런 바크 종류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 포트 샀을 때는요. 가장자리에다가 다른 흙들을 뭐 배수 잘 되는 흙들을 채운 다음에 그 아이를 중간에 딱 끼워서 이렇게 키웠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분갈이 할 때는 아래 난석을 충분히 깔아주고 그다음 위에다가 이게 천년 이끼죠, 이끼. 물에 불려가지고 그 사이마다 이렇게 큰 아이들 이렇게 심어주고요. 잎을 떼서 이렇게 잎꽂이를 해놨는데요. 잎꽂이 보세요. 정말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두개세개난 아이도 있죠. 이거 볼까요? 얘 아이 볼까요? 얘는 세 개가 나왔죠. 이런 거 하면 너무 재밌어요. 여기도 보세요. 소복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 해보면, 내 경험도 되고. 어머,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만족감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이렇답니다. 이 아이도, 쨍한 햇빛보다는 방근을 통풍 좋은 곳에. 얘 물을 좋아해요. 물을 칙칙 자주 뿌려주거든요. 위에 벌레도 자주 붙고 해서. 그래도, 통풍하고 배수는 또잘 돼야지만 얘들이 특히나 여름에 녹아버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웬만하면, 분갈이 하지 말고, 참았다가 봄, 가을로 분갈이해주면 얘들이 더 건강하게 안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벌레잡이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시작한 것은 아닌데요. 7월 인사도 드릴 겸 또, 제가 제 창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베란다가 내다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벵갈 고무나무에 까맣게 정말 장마철에 피할 수 없는 곰팡이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스프레이 통에 준비를 하고 나와서 또 얘들 손도 봐주고 그랬는데요. 이 장마철에 곰팡이는 저희가 정말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눅눅하죠. 습도 높죠 하니까 애들의 곰팡이가 오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요 스프레이 한 600, 500ml는 조금 넘는 것 같죠. 제게 스프레이가 작은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퐁퐁 한 방울, 작은 뚜껑으로 하나 정도 섞어서 늘 스프레이 해주는 그 통인데요. 오늘은 곰팡이잖아요. 곰팡이에는 낙스예요. 낙스 작은 뚜껑으로 하나 정도 여기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고 베란다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깨끗하게 없어진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벵갈 고무나무가 바닥 진짜 여기 습이 꽉꽉 찼잖아요. 분 자체에도 습이 보이죠. 뽀송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시커멓게 곰팡이가 왔어요. 매년 여름에 제가 이걸 겪는데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뿌려줘. 앞뒤로도 뿌려주고, 잎 뒤에도 뿌려주고. 한 바퀴 돌고 와볼까요? 다른 아이들을 먼저 봐주고요. 반면에 이 아이는 벵갈 고무나무를 제가 잘라서 꽂아놓은 아이인데, 벵갈 고무나무가 이거 잘 돼요. 잎꽂이가. 잎꽂이가 아니고 꽃꽂이가. 이 아이는 괜찮죠.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한번 뿌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군자란을 작년에, 원래 있던 굵은 줄기를 작년에 썩어서 그 아이를 도려내고 옆에 붙어 있던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요. 해마다 제가 군자라는 꽃을 봤는데 원래는 못 봤어요. 이 어린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못 봤거든요. 이 아이도 여름에 너무 제가 물주기를 굉장히 즐겨해요. 대장님도 다육이도 다 키우고 있지만 물을 조금 아껴서 주시면 얘도 뿌리가 지금 굉장히 굵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물을 좀 아껴 주시는 것도 이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작년에 여기 자리가 비었죠. 하나가 이렇게 비었는데요. 옆에 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썩어 들어가서 여기 속에서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라냈죠. 그 부분은 잘라내고 한동안 물 주지 않고 뽀송하게 말렸는데요. 이 아이는 그래도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스파트 필름 아래쪽 화분에도 이런 곰팡이가 핍니다. 곰팡이 꽃이 피었죠. 이런 쪽에도 락스 희석한 물 뿌려주면 아주 100%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라늄들도 보면 이렇게 입장 뗄 때 입 끝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떼주잖아요. 몸에 상처를 안 내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마르면서 이렇게 마르죠. 또 이런 자리에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깨끗이 요 줄기에 이런 거 깨끗이 떼주는 것도 곰팡이나 이런 통풍에 애들이 병 걸리지 않게 하는 감염 원인을 제거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꽃들도 너무 예쁘죠? 얘가 화이트링인지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라인이, 하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 화이트링이구나 하고 제가 대부분 모르고 키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초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예쁘게 꽃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꽃이 정말 예쁜 스완랜드 핑크도요. 목대가 굵어요. 근데 요 굵은 목대 입장 뗀 요 자리에 곰팡이 끼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프레이 들고 지금 칙칙 뿌려놨죠. 뿌려놨더니 지금 촉촉하게 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토분과 옆에 풀분을 제가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 아이는 애플 블라썸이라고 하는데 얘도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는 길이라 그래도 미모가 좀 떨어지지만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도 목대가 굉장히 굵은데요. 보면 요런데 보면 그런 까뭇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프레이 제가 뭐 그 퐁퐁물에 락스물에 이렇게 천년 살균제를 뭐 천년 뭐 퐁 제가 약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특별히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걸 뭐 베이킹 소다 스프레이 희석액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만하면 잘 견디고 있자 이런 위안을 받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베란다를 보니까 뭐 저는 그렇게 다른 약재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흙이 보면 여기 토분이에요. 이 토분이고 이거는 플라스틱 분인데 같은 상황 바로 옆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흙이 좀 뽀송뽀송한 느낌. 이 아이는 촉촉한 느낌. 역시 토분이 물빠짐이 물마름이 좋구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야이비 제라늄도 이런 목대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요 꽃을 여러 개 달아주고 꽃을 계속적으로 피워주고 있는데요. 요 목대에 있는 입장 떼낸 자리를 제가 오늘 싹 뜯어줬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죠. 요런 자리들 요런 마른 가지 같은 걸 깨끗이 떼줘야지만 애들에게 혹시나 장마철에 올 무름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도 순둥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예민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마철에 또 주의해야 될 아이, 습한 것을 주의해야 할 아이 중에 하나가 삭소름이에요. 삭소름. 제가 이 삭소름 외목대를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지금은 완전히 목질화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근데 목질화가 되기 전에 아래쪽에서 무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또 긴 아이를 잘랐죠. 잘라서 다시 키운 아이가 이렇게 원래는 그나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입장도 좀 꼬실꼬실해 보이죠. 이 아이가 습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삽목이로 키우고 있는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를 삽목이로 키워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쑥쑥 잘 커요. 지금은 이제 꽃대를 막 여기 사이사이에서 겨드랑이에서 꽃이 피거든요. 꽃대를 올리고 꽃도 피워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삭소름도 습에 약한 편입니다. 과습에 약한 편이니까 여러분들 통풍 잘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여기 끝순마다 다 순따기를 다 해놨습니다. 순따기 순지기를 해야지만 밑에 또 꽃도 올라오고 새잎도 올라오고 그래야지만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여기 순따기 해서 두 개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싹소름도 과습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아이랍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 그냥 무름으로 잘라 보니까 확실히 원래는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보고 영상 찍고 돌아오는 시간에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한두 번 더 스프레이 해주면 깨끗하게 여름 장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멸치랑 콩이랑은 이거 나팔남천 다른 친구가 가져갔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한목을 한다고 두 가지를 끝에 순을 조금 잘라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6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때쯤 우리가 만났었나 봐요. 지금 생생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죠. 요 작은 것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이렇게 잘살것 같아요. 요런 근황들 또 제가 나눔 해보니까 또 요런 소식들이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요렇게 좋은 언니들께 소식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